만들기 정석의 림법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네, 여름에 잘 입을 수 있는 옷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랩 브라우스예요. 랩 브라우스로 해서 이렇게 끈을 넣어서 이렇게 당겨서 여기서 살포시 묶어주는 1단으로만 들어가면, 1단 훌만 들어가면 살짝 배 있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요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랩 브라우스는 2단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묶으면 여기 앞에서 샬랑샬랑 훌이 잡히면서 아랫배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튀지 않게끔 커버해 줄 거예요. 아, 난 V존이 너무 파지는 게 싫어. 그러면은 랩을 조금 더 이렇게 당겨서 입어주시면 V존도 안 파지게끔 입으실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 드리는 랩 브라우스. 그냥 날씬해 보여요. 일자로 이렇게 딱 허리가 일자였는데도 보시면 날씬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밑에가 퍼졌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패턴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66 원형 패턴으로 패턴을 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패턴이 허리와 상체와 이 훌 패턴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상위 패턴에서 뒷부분을 먼저 제가 떠볼 거예요. 자, 뒷판 원형을 딱 갖다 놓고 아무 위치나 갖다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놓으세요. 놓으시고 카피를 살짝 해주세요. 아, 이렇게 카피가 돼 있으면 일단 목 부분을 옆으로 일반, 아래쪽으로 1인치 정도 이렇게 파신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제가 지금 볼실을 놓고 뒷부분에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지금 목을 지금 이렇게 파고 있는 거예요. 목을 먼저 팠어요. 자, 그 다음에 원형 패턴에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오늘은 품을 더 키우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딱 조여서 입을 거기 때문에 품을 안 키우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너무 타이트한 거 싫어서 조금만 키우세요. 조금만. 반인치 정도만 품 키우시면 되고요. 자기 원형에서 조금만 키우셔도 되고 원형에서 안 키우셔도 돼요. 원형에는 지금 여유분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였을 때 충분한 그 정도 여유는 충분히 갖고 있어요. 안 키우셔도 돼요. 자, 그렇게 원형을 딱 놓은 다음에 가슴보다 무조건 허리는 조금 조금 적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반인치 정도만. 자, 허리를 지금 얘네들은 조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 완전히 허리에 딱 맞는 미스들이나 젊은 친구들처럼 입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여유가 있게 살짝 묶어주시기 위해서 허리를 많이 줄이진 않을 거예요. 자기 허리만큼 줄이지는 않고 한 반인치 정도만 줄여볼게요. 허리는 반인치 정도만 줄여서 이렇게 곡자로 가슴과 같이 이렇게 2분의 1만 줄일게요. 이런 경우 있어요. 가슴은 크고 저희는 허리가 굉장히 말랐어요. 그러면 1인치 정도 줄이셔도 돼요. 보통 그냥 반인치 정도, 가슴 부분보다는 반인치 정도 작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 상체 부분은 끝났어요, 여러분. 자, 앞판을 떠볼게요. 앞판을 뜨는데 여러분들 그거 근데 앞판을 쫙 와서 앞판을 떠볼게요. 앞판은 중심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뒷판보다 살짝 튀어나오게끔 할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면 뒷판이 여기 비치는 뒷판이 있고요. 거기서 자, 이렇게 허리 위치를 딱 놓으신 다음에 앞판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자, 여러분 오늘은 앞에 예전에 이렇게 될 때 다트가 지금 이쪽에 다트가 없는데 이 다트를 잡을 거예요. 다트를 잡을 거기 때문에 이 중심에 지금 뒷판 중심을 딱 놓으신 다음에 얘는 내리지 마시고요. 똑같이 허리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카피. 자, 그 다음 다트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다트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거. 자, 이렇게 다트를 그리셨으면 다트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다트까지 그려주시고, 자, 목 부분 아까 우리 일반 팠죠. 옆으로 일반 팠어. 저도 일반 팔게요. 그 다음에 자, 앞 중심에서 3인치 반 정도 이렇게 나갈게요. 3인치 반 정도 나간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직선으로 허리까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여기가 너무 많이 파져요. 너무 많이 파지면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그렇죠. 신경 쓰이니까 오늘 저희는 여기서부터 해서 곡으로, 자, 제 곡자 쓴 거 잘 보세요. 곡자를 다 이렇게 놓은 대로 곡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곡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원래 직선으로 팠을 때는 여기가 걸렸는데 이렇게 올려주니까 덜, 여기 부분이 약간 곡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이 정도 파졌던, 이렇게 파졌으면 너무 야하잖아요. 이렇게 곡을 살렸어요. 이렇게 랩을 보통은 직선으로 가거나 의외로 이렇게 파주기도 하는데 저는 곡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올려줬어요. 그럼 여기가 너무 파져가지고 계속 신경 쓰이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러면은 파진 게 적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제는 여기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게끔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곡으로 써주시고, 자, 허리 부분도 반인치를 옆으로 파줄게요. 이렇게 반인치를 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 똑같이 갈게요. 자, 패턴 원형 그린대로 똑같이 카페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한 4인치 정도 떨어져서 다트를 쭉 내려 주신 거예요. 자, 이 다트를 조금 있다가 요거를 찝어서 요로 옮길 거예요. 아, 참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여기를 찝으면 요로 다트가 벌어지는 거를 요를 다트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다트를 일로 옮길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앞판도 끝났어요. 자, 앞판도 이렇게 다 끝나셨으니까 우리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도 앞판을 잘랐을 거예요. 그러면 아, 요 선을 내린 데를 이렇게 여기까지 자른 다음에 여기 다트를 찝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찝어서 여기를 테이프로 하나 딱 붙여 주시면 이쪽에 있는 다트가 일로 이동된 겁니다. 자, 밑으로 다트를 이동했어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앞판 뒷판이 끝났고요. 자, 그러면 소매 한번 떠 볼게요. 자, 요 소매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소매만 나오면 도망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천천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소매에 셔링을 살짝 잡았어요. 어깨 살짝 잡아서 왜 잡았느냐? 좀 더 소매통이 셔링을 잡으면 편해지기 때문에 소매통을 편해지고 밑에 훌도 살짝 벌려줘서 살짝만 벌렸어요. 너무 막 철렁철렁한 게 안 예쁠 것 같아서 살짝만, 여름이기 때문에 살짝만 벌려줬기 때문에 그 패턴을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패턴지를 반을 딱 이렇게 접어주세요. 패턴지를 딱 접어주시고, 자, 중간 정도에다 선을 하나 딱 그려주시고, 자, 요 소매통이 우리가 보통 요 소매통을 한 66 정도는 한 16 정도를 놔볼게요. 자, 그러면 8인치죠. 반이니까 8인치를 놓고, 자, 앞판 진동둘레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앞판 진동둘레를 딱 놓으니까 9인치가 나오네요. 9인치. 자, 9인치를 딱 이렇게 놓으면 원래 이렇게 9인치에 딱 맞춰서 9인치를 놓았잖아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셔링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우리 2세라고 해서 훔 줄이는 게 많아야 돼요. 요 넓이가.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앞 길이를 놓는데 앞 길이에다가 플러스 가지고 1인치 정도를 더 놔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9인치가 원래 9인치를 놔야지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인치를 놓으면 여기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9인치를 놓는데 얘는 10인치를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1인치를 더 길게 놓은 거예요. 요 뒷길이, 요 앞기, 앞 진동 플러스 1인치 정도를 할 거예요. 그 1인치는 뭐냐면 요 샤링 분량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앞 진동에서 1인치를 맞춘 데
앞 진동이 9인치였으니까 1인치 플러스 10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인치가 되는 곳에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인치 정도 나갈게요. 여기를 4인치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1반 정도 들어올게요. 1과 2분의 1 안으로 들어와서 표시하고 4인치 나간 곳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 자, 암홀자 그릴 때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인치 정도는 직선을 오다가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랑 얘랑 이렇게 맞추지 마시고 얘를 1인치 정도 직선을 오다가 여기서부터 요 자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렸으면 우리가 앞 대충 이렇게 손에 그걸 놔보니까 한 여기까지 왔어요. 요만큼 분량이 나중에 이제 셔링 분량으로 될 거니까 계속 한번 떠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소매 통 길이를 한 11인치 정도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11인치 정도를 딱 놓은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도 이제는 직선으로 갈게요. 자, 조금 있다가 잘라서 벌릴 거니까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다시 펼친 다음에 안 보이는 선 연장 할게요. 자, 이렇게 연장하신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일반 표시. 자, 소매는 1, 4, 2를 표시할게요. 1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과 4분의 1을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얘랑 딱 맞출게요. 이렇게 요 끝부분과 얘 부분을 딱 맞추고 이렇게 파질 거예요. 앞판은. 자, 아까 우리가 여기를 앞 이렇게 접었을 때 앞이라는데 여기는 펼치면 얘가 다시 앞이고요. 얘가 뒤에요. 자, 앞 패턴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1과 2분의 1을 올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과 4분의 1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딱 맞는 데 여기와 여기를 맞는 데와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려주시면 여기가 차이가 나죠. 그럼 다시 암홀자로 여기랑 맞춰서 다시 그려주시고 그리고 자를게요. 앞이랑 얘랑 이렇게 맞추니까 앞 여기가 나왔고요. 요만큼 둘레와 요 둘레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뒷부분도 체크해 볼게요. 뒷부분도 이렇게 맞춰서 하나의 점을 표시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맞췄더니 여기가 나왔어요. 자, 앞에는 요 둘레는 앞줄 둘레는 여기까지 오고 뒷 둘레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재볼게요. 여기와 여기를 쟀더니 4인치가 나왔어요. 자, 4인치가 나왔으니까 그냥 2인치 나오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할게요. 자, 여기가 여기서부터 4인치 나오면 여기와 여기 4인치를 셔링을 잡을 거예요. 셔링을 잡을 건데 잘 보세요. 여기 부분 우리가 앞 진동 둘레가 여기까지 왔던 애 여기서부터 1반을 옆으로 갔고요. 자, 뒤도 여기까지 왔죠. 그럼 뒤도 1반. 자,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셔링을 잡을 거예요. 얼마를? 3인치를. 자, 셔링 잡는 거 처음 했죠. 자, 원래가 우리가 뒤를 딱 쟀더니 맞췄더니 여기까지 왔고요. 앞을 쟀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1반을 뒤로 와서 표시했고 여기서부터 1반을 표시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3인치만큼만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샤링을 옷담수로 쫙 박은 다음에 샹샹샹샹샹 땡긴 다음에 얼마? 3인치로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소매가 딱 이렇게 달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소매통을 좀 늘릴 거예요. 얼마큼 늘릴 거냐면 24인치 이렇게 해서
이게 24인치 짜리인데 이만큼까지 이렇게 넓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잘라 볼게요. 하나, 이렇게 3인치 간격 정도로, 한 3인치, 3인치 간격으로 잘라 볼게요. 이렇게 종이를 딱 놓으시고 요 간격을 3인치씩만 벌려 줄게요. 자, 요 간격을 3인치 그러면은 요렇게 이렇게 3인치 3인치를 딱 벌려주시면 한 24인치 정도보다 좀 더 나오네요. 이 정도로 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소매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요 훌을 만들 거예요. 자, 이 훌을 만들 건데 이 훌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허리, 뒷판 허리 둘레가 딱 쟀더니 팔 반이에요. 그러면 허리서부터 팔 반 나오는 데랑 선을 하나 딱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기장은 12로 이렇게 네모난 거를 만들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2인치 간격으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2인치 간격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밑에서부터 얘도 12인치 되는 데다가 표시를 하고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맞춰 볼게요. 여기 끝에다가 딱 맞출게요. 그 다음에 간격을 딱 맞추셔서 이렇게 되게끔 요 간격들을 비슷하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90도를 딱 놓으신 다음에 끝에 부분에 딱 맞춘 다음에 표시 자, 이렇게 표시하신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 훌이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쪽 부분이 바이어스 되는 부분, 이쪽이 식서, 이쪽이 투서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쪽 바이어스는 늘어난다. 그러면 이쪽이 기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반인치 정도 쳐준다. 자, 원 기장에서 반인치 쳐서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요게 바로 뒷판 풀 패턴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뒷판 풀 패턴이 됐고요. 얘를 가지고 앞판도 떠볼게요. 앞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반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 또한 3반이 나온 다음에 자, 3반이 더 길어지는 거죠. 3반이 더 길어진 다음에 이렇게 곡으로 맞출게요. 자, 그런데 자, 얘를 똑바로 가지 마시고요. 얘도 곡으로 이렇게 그려 줄게요. 이렇게 다시 하나 그려 줄게요. 이렇게. 여기 3반이 낸단분 뜨고 여기를 똑같이 그려 주면 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똑바로 가지 마시고 얘도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벌려준 것처럼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얘가 똑바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똑바로 가시면 여기는 훌이 안 잡혀요. 여기도 훌을 잡히기 위해서 이렇게 벌려준 것처럼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2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부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이시죠? 살짝 이렇게 불렸어요. 두 개 다 이렇게.
두 개 다 이렇게 굴렸어요. 왜? 말아 박으려면 이렇게 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좀 굴려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초보자들은 이렇게 곡을 좀 많이 굴려야지만 여기가 말아 박기가 편해요. 여기를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굴려주시고 이 패턴 하나로 우리가 풀 패턴을 두 개를 뜰 거예요. 자, 차이가 있죠. 요 위에 거와 밑에 거 차이가 1반을 차이가 나게끔 표시만 해줄게요. 1반을 표시를 딱 해주시면 해주시고 그려주시면 앞판 또한 1반 표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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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자 이렇게 놓으면 1단, 2단 이렇게 두 단을 놓을 거 일단 표시를 하고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앞판, 뒷판, 밑에 훌, 소매까지 다 떴으면 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재단을 할 건데 재단은 지금 보는 화면처럼 양쪽으로 패턴을 딱 놓고 훌도 놓고 훌은 한번 자르고 고기를 밑에 부분을 한번 잘라내세요. 일단 2단이니까 잘라낸 다음에 나머지도 자르면 한 요 촉은 1.5야드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1.5야드가 들어가는데 1.5야드에서 사이에서 훌과 훌 이렇게 사이에서 끈감 길게 이렇게 지금 끈이 많이 길게 들어갈 거예요. 끈이 길게 들어가니까 끈감도 그 옆에서 사이에서 뽑아주시면 2.5 6야드, 7야드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요 척은. 자, 이렇게 재단을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심지나 늘어나는 곳은 심지를 붙인다. 제가 아까 패턴에서 원형의 그 고기 부분, 요기 부분을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뒷부분, 낸단, 안단 부분 표시. 요런 식으로 2인치 옆으로 간 다음에, 중심에서 2인치 또 옆으로 중심에서 간 다음에 이렇게 자로 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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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단 자 이런 식으로 안단도 표시하고 안단에다가 지금처럼 심지 붙이는 거죠.
자, 안단에다가 심지 붙이고 다대테이프 붙이고 그죠? 재단한 다음에 심지 붙이기. 자, 이렇게 심지를 잘 붙여주셨으면 자, 그 다음 뭐죠? 자, 여기서 말아박는 거 오늘도 미스마키라고 하죠. 말아박는 노루발로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말아박아 주시면 살짝 당기면서 잘 말아박아 주세요. 자, 말아박아 주셨으면 그 다음에 엽서를 봉제를 할 거예요. 말아박아 놓은 다음에 풀 엽서를 봉제하고 이렇게 양쪽 품 엽선도 하고 낸단분도 이렇게 봉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봉제가 다 끝나셨으면 안단 받고 제일 중요한 게 봉제를 할 때 옆에 부분에 여러분 엽선 받기 전에 조금 구멍을 내놔야 돼요. 옆에 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옆에 부분에 구멍을 조금 덜 박아 놓으세요. 구멍을 박은 다음에 지금처럼 끈감 뒤집어서 여기다가 안단 박을 때 끈을 넣어서 같이 박아 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허리를 쭉 몸판하고 같이 박아 주시는 거예요. 자 안단도 잘 박고 이렇게 박으셨으면 허리에다 구멍을 딱 놓고 돌려서 이렇게 입게끔 하신 다음에 소매 샤링을 딱 먼저 잡으세요. 소매 샤링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단 말아 박아 놓고 옆선 박고 둘레를 박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매까지 잘 박으셨어요. 그러면 옷이 이제 마무리를 잘 다려주시면 자 이렇게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봉제는 제가 너무 천천히 계속 여태까지 수업하면서 반복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순서만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에서 조금 조금 편집을 하다 보니 잘 모르겠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영상이 길어지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올려드린다고 올려드렸는데 계속해서 앞으로도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시면은 카카오톡 민바로 어떤 부분을 모른다고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계속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 림빠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쉬우고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저 림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